입술이다 물어뒀다 소돈 보다가 씨. 할 말이 없는데 오늘 토트넘이 진 이유 다섯 가지로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이다 물어뒀다 소돈 보다가 씨. 입술을 물어뜯으면서까지 토트넘 경기를 봤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이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맨유에 가면 항상 맨유 홈은 되게 트리키한 자리다, 맨유 홈에서는 누구나 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2 포메이션, 맨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야, 토트넘은 3-5 있어야 된다, 3-5 있으면 토트넘이 더 살아난다, 손흥민이 투톱에 있으면 더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오늘 콘테가 들고 나온 전술은 손흥민을 바란 쪽에 붙여놨고 그 다음에 해리케인을 리산드로 쪽에 붙여놨어. 그래서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해리케인한테 붙여서 등치가 해리케인이 훨씬 크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해리케인으로 등을 지려고 한 거야. 그래서 리산드로가 이렇게 딱 볼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해리케인이 등 져서 지켜주다가 그렇게 됐을 때 볼을 손흥민한테 넣어줘서 손흥민이 뭔가 슈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어티가 올라온다든가 벤탄쿠르가 올라오면 걔네들한테 패스 준 거를 크로스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해리케인이 리산드로한테 지워졌어요. 해리케인이 리산드로한테 그냥 발렸어. 나 처음 봐. 해리케인이 어떤 센터백한테 이렇게 발리는 걸 처음 봐. 그냥 발렸어.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벤탄쿠르. 벤탄쿠르가 너무 못한 경기였다. 절대 콘테가 쉽게 벤탄쿠르를 교체로 하지 않아요. 근데 벤탄쿠르가 지금 뭘 했냐면 그 국가대표 우루과이 분석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벤탄쿠르가 중앙에서 자기 혼자 미친 듯이 압박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랑 경기를 할 때 우루과이의 약점이 뭐냐라고 보면 벤탄쿠르가 갑자기 필 받아서 미친 듯이 압박 나오는 걸 잘 공략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상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이 오늘 맨유 장면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54분쯤에 벤탄쿠르가 미친 듯이 혼자 압박을 갔어. 그래가지고 풀려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4분 55초에 또 벤탄쿠르가 미친 듯이 골키퍼한테까지 압박을 갔어. 그리고 그 장면에서 맨유가 기가 막히게 풀어나온 다음에 그 풀어나온 걸 가지고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가는 거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사실상 페널티킥을 얻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벤탄쿠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경기 때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드필드의 완패. 벤탄쿠르, 비슈마, 호이베르가 카세미루, 프레드, 브루노 페란데스까지는 끼지도 않을게. 그냥 이 세 명이 카세미루랑 프레드 브라질 국대 라인 두 명한테 지워졌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공만 잡으면 백패스, 공만 잡으면 옆패스, 전진패스를 안 해. 아니 역습을 가야 될 때 뒤로 가고 뒤로 가야 될 때 킥을 해. 오늘 그게 미드필더들이 진짜 못한 부분 중 하나야. 그리고 패스가 들어갔잖아. 열어서 잡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다 안전하게 뒤로만 잡아. 계속 뒤로만 잡아. 그러니까 물론 투톱도 완전히 바란이랑 마르티네즈한테 발렸지만 이 미드필드 3명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 공격적으로 안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해리케인이 완패를 했지만 가끔 가다가 볼을 지켜준 경우는 있었어. 그럼 해리케인이 가끔 가다가 볼을 지켜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왜 3-5-2야? 미드필드 두 명이 비슈마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면 호이베르랑 벤탄쿠르가 올라오면서 서포트를 해줘야지. 근데 그 서포트를 아예 안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뭐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한 게 페리시치가 크로스 올리는 거였어. 근데 페리시치가 크로스 올리면 뭐해? 박스 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투톱 전술을 가지고 갈 거잖아. 근데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만약에 크로스를 올리지? 해리케인 뛰어들어가야 되고 손흥민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어티 뛰어들어가야 되고 벤탄쿠르랑 호이베르 둘 중 하나도 뛰어들어가야 돼. 적어도 박스 안에 3명에서 4명은 있어야 크로스를 올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근데 크로스 올리면 뭐하냐고. 박스 안에 아무도 없는데 해리케인만 뛰어들어가. 손흥민은 심지어 박스 안에 안 뛰어들어가. 손흥민은 ZG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게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던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뒤에서 공을 돌리는데 무엇을 위해 공을 돌리는 거지? 도대체 어떤 공간을 노리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알 수 없었던 빌드업이고 3-5-2의 전술이 내가 항상 말해왔잖아요. 토트넘은 3-5-2보다 3-4-3이라고. 지금 토트넘은 냉정하게 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그립다. 히샬리숑도 아닙니다. 클루셉스키 오른쪽에서 흔들어줘서 해리케인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해리케인이 그 편함으로써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원이 바로 클루셉스키입니다. 근데 오늘 봐봐. 공이 들어갔을 때 셉셉자, 그치? 셉셉자.
셉셉이처럼 흔들어주고 제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던 선수가 없어. 근데 맨유는 반대로 누가 그걸 해줬냐? 안토니가 오른쪽 윙에서 해줬다는 거야. 안토니한테 공이 들어갈 때마다 안토니가 안 뺏기고 계속 흔들어 제끼다가 이선 침투하는 프레드, 이선 침투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딱 보고 볼 넣어주니까 거기서부터 갑자기 토트넘이 싹 벗겨지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가져간 걸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없었어. 그나마 마지막에 루카스 모우라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전진적인 거 볼 수 없었고 공격적인 거 볼 수 없었다. 그럼 내가 냉정하게 토트넘 레이팅, 오늘 토트넘의 평점을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 순서대로 매길게요. 요리스는 난 높은 평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리스 할 만큼 다 해줬어. 뭘 더 해줘야 돼? 골키퍼가 이만큼 막아주고 이만큼 선방해줬으면 앞에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지. 요리스는 졌지만 솔직히 7점? 어쨌든 2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뭐라 말할 순 없고 7점 이상을 줄 순 없어. 근데 나는 요리스 7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어티 4점, 로메로 4점, 다이어 3.5점, 데이비스 3.5점, 페리시치 4.5에서 5점. 그나마 페리시치가 뭔가 했어 이번 경기. 벤탄쿠르 4점, 비슈마 3.5, 호이베르 4점, 손흥민, 해리케인 둘이 뭐 했네 이번 경기. 이 둘한테는 평점을 매길 수가 없어. 아니 이 둘 뭐 했어 이번 경기에? 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첫 번째 실점에서도,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트라우마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헤딩 경합을 원래 못하는 거 알아.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들었고. 근데 손흥민 그 첫 번째 골 먹을 때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뛰어오는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헤딩 떠줘야지. 그래서 내가 손흥민을 투톱에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야. 손흥민을 절대 공격지에 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등 못 치지, 헤딩 안 떠주지, 못 싸워주지. 어떻게 이 선수를 투톱에 써? 그러면 손흥민의 장점이 뭐야? 이거를 안 띄워줄 거면 뒷공간 침투라도 미친 듯이 해야지. 근데 반대로 뒷공간 침투도 제대로 한 번을 한 적이 없어 이번 경기 때. 그래서 내가 에버튼 경기를 보고 손흥민이 사이드에 빠지면서 계속 크로스 올릴 수 있고 페리시치랑 둘이 자리 바꿔가면서 경합하고 페리시치가 가운데 들어가서 경합해줬을 때 세컨볼을 해리케인이 따서 손흥민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면서 그 크로스 받아 먹을 수 있는 찬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오늘 나왔잖아. 대부분 뭐라 그랬어? 3호이 써야 된다. 3-5-2가 토트넘한테 맞는 전술이다. 맞습니까? 3-5-2 정말 맞아요? 프랑크푸르트랑 한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맞나 그때? 두 골 넣어가지고 3-5-2 써야 된다 하는데 맞냐고. 맨유한테 이거 맞냐고. 물론 맨유 홈 어려운 곳이야.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도 가가지고 졌으니까 맨유 홈 어려운 곳 맞아요. 근데 3-5-2는 절대 아니야. 진짜 이 클룹세스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뭐 히샬리쇼는 솔직히 생각도 안 났고 그냥 클룹세스키가 굉장히 그리웠던 경기였다 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테가 뭐 원래 공격적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수비적인 걸 잘 가져오는 선수인데 투톱 전술, 그러니까 차라리 투톱을 쓸 거면 진짜 냉정하게 해리케인이랑 히샬리숑이 투톱 쓰면 또 다른 느낌 날 수 있어. 근데 손흥민이 투톱에 뛰면 안 된다는 게 오늘 경기에 드러났잖아. 바란이랑 마르티네즈가 미친 듯이 압박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손흥민이 여기서 잘하고 싶었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리케인이 좀 더 살아났으면 손흥민은 살아났을 거야. 진짜로 손흥민이 살아났을 거야. 근데 해리케인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손흥민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근데 오늘은 진짜 이 미드필드 싸움에서 그냥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두고 왜 카세미루라는 카드를 사오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어. 프레드 봐. 브라질 국대에서 되게 축구 잘하는 거 알아요? 왠지 알아? 카세미루가 옆에서 서포트 다 해주니까. 카세미루가 끊을 거 끊어주고 막을 거 막아주고. 그러니까 뭐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프레드가 미친 듯이 전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비슈마가 수비형에 서 있는데 벤탄쿠르랑 호이베르는 오늘 전진을 안 해. 그럴 거면 미드필드 3명을 왜 쓰냐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경기였어. 오늘은 그냥 완패야. 완패. 진짜 그냥 완패.